안녕하세요, 김타치입니다.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제가 요즘 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 이유가 있는데요. 바로 여기 입술에 좀 수포가 많이 났어요. 그래서 좀 보시는 분들 비위상할까봐 제가 영상을 좀 못 올리고 있고요. 이게 얼렁 나서 지금 쌓여있는 이런 제품들 엄청 많거든요. 이거 얼렁 리뷰해야 되는데. 그래서 오늘은 이전에 미리 찍어놨던 영상을 좀 보여드릴 겸 인트로를 이렇게 찍고 있어요. 좀 얼굴 좀 깔끔하게 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전 영상 보시죠. 안녕하세요, 김타치입니다. 피아톤 볼트라고 아시죠? 코드리스 이어폰에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요. 바로 이 제품입니다. 크래신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도끼 이어폰이 있잖아요. 그 회사에서 따로 피아톤이라는 고급 브랜드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전에 제가 소개한 뭐 넥밴드도 하나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오늘은 이 코드리스 이어폰 겸 스피커예요. 이게 코드리스인데 크레들이 스피커가 된다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, 사실은 음향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뭐 스피커보다는 음질과 그 다음에 연결성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던 제품입니다.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지금 얼마더라?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좀 사용을 해봤어요. 사실 언박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이미 썼으니까. 자, 그래도 한번 구성품을 볼게요. 원래 여기 이렇게 유닛이 있었는데 제가 뜯었네요. 자, 이렇게 크레들이 있고 설명서가 있고 이어팁 충전 선이 있습니다. 끝이네요. 이거 중요하다. 워런티 제품 구성을 조금 더 볼게요. 여기 피아톤이라고 써 있고 열어보면 의외로 귀여워요. 그리고 이 제품 좋은 게 뭐냐면 요 위쪽에 요 귀에 거는 게 있어가지고 귀에 안착이 되게 잘 됩니다. 사실 유닛의 크기는 좀 작지는 않아요. 그 다음에 충전 크레들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 플라스틱이에요. 그리고 이게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놓으면은 척 달라붙고 막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. 좀 약할 것 같긴 부러지겠는데? 조심해야겠다. 1세대라서 그런지 조금 수정할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아마 나중에는 더 좋아질 것 같기는 해요. 조금 더 보죠. 뒤쪽 보면은 블루투스 연결 버튼이 있고 여기에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. 여기로 충전하면 되고 블루투스 버튼을 누르면 충전이 안 되겠구나. 자, 한번 페어링을 해볼게요. 자, 유닛을 넣고 닫은 다음에 블루투스 버튼을 누르고 아이폰으로 한번 페어링을 해보죠. 여기 볼트 BT700이라고 나오죠?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한번 착용을 해보고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. 뭐 어차피 저는 이제 며칠 들어봤으니까 음질은 준수합니다. 이게 코덱이 AAC랑 그 다음에 SBC를 지원을 하는데 아이폰은 AAC 쓰니까 음질 굉장히 괜찮고요. 사실은 아이폰 썼어야 되는데 계속 V20에 썼던 이유는 웬만한 음악이 다 서브에 여기에 있어요, 제 음악들이. 그래서 이걸 들었는데 SBC 코덱도 괜찮아요. 음질은 괜찮고 성향은 뭐랄까 평탄합니다. 뭐 저음이 강한 것도 아니고 중음이나 고음도 그냥 무난해요. 그리고 착용감 착용감 보여드려야지. 오른쪽을 끼면 이렇게 돼요.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 거리 부분을 요 귓바퀴 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. 자, 그러면은 보이시나요? 요렇게 딱 안착이 돼서 흔들어도 전혀 떨어지지 않아서 착용감 괜찮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다 했는데 얘가 터치예요. 두 번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플레이가 되고요. 또 두 번 터치하면은 스탑이 됩니다. 그리고 왼쪽으로 볼륨 조절, 오른쪽으로도 위에 물리 버튼이 있어서 이 물리 버튼으로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왼쪽을 플러스를 꾹 누르고 있으면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꾹 누르고 있으면 바로 전곡 아니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. 특이한 게 여기는 터치고 여기는 물리 버튼이에요. 그래서 이거 좀 잘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게 주변 소리 모드예요.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주변 소리를 들어야 될 상황에서는 터치로 두 번 하면은 삐삐 소리가 나면서 주변 소리 모드로 바뀌게 되고요. 화이트 노이즈가 들어오네요. 그리고 두 번 다시 누르면은 다시 막혀요. 그래서 좀 차음이 강하게 바뀝니다. 그러니까 오른쪽은 플레이, 왼쪽은 주변 소리 모드로 지금 터치를 세팅을 해놓은 거죠.
뭐 그 외에는 일반 코드리스랑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고요. 스피커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질에 대해서 보면은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면 집에서 듣기에는 좀 크고, 제가 야외에서 친구들이랑 공원에서 들었을 때는 그냥 두세 명 정도가 모여서 옆에다 틀어놓고 음악 듣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. 물론 뭐 스피커 유닛이나 이런 게 너무 작아서 뭐 음질이 와 좋다 이건 아닌데, 그래도 이렇게 혼자 듣는 게 아닌 친구랑 같이 외부에서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달려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슈가 됐죠. 왜냐면 이런 게 없으니까. 뭐 아마 볼트가 최초일 겁니다. 제가 알기로는 이 스피커 달린 코드리스 이어폰을 만들려고 4년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. 그리고 뭐 제품의 모양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, 개인적으로 뭐 좀 이슈가 될 만해요. 그리고 아마 10만원 미만으로 출시가 될걸요? 10만원 초반인가? 전체적으로 보면 착용감도 괜찮고, 그 다음에 음질도 준수하고, 그리고 이렇게 스피커로도 쓸 수 있고, 1세대라서 여러가지 좀 뭐라 시행착오는 좀 있겠지만 한 4년을 준비한 만큼 아마 다른 것들보다는 좀 괜찮을 걸로 사료됩니다. 지금 다들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했어요. 뭐 펀딩 하신 분들은 조만간 받을 것 같고요. 안 하신 분들은 좀 관심있게 보셨다가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얘는 조금 추천입니다. 하긴 뭐 제가 추천 안 하는 게 어딨어요. 저는 좋은 것만 가져와요. 네. 여튼 자, 그렇습니다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. 그래서 또 코드리스가 하나 또 생겼어요. 아, 진짜 집에 만화하시네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김다치였습니다. 다음에 안녕. 이제 뭐 집에 있는 코드리스 하나씩 돌아가면서 써야겠어요. 데일리가 없어졌어. 근데 얘는 우선 닦아놔서 착용감이 너무 좋아.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.